자, 우리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소식 못 들었어? 라고 할 때가 있죠. 야, 오늘 수업 그 2시간 연강돼 있는 거 하나 취소됐는데 어제 소식 못 들었어? 어제 문자 못 받았어? 어제 쪽지 못 받았어? 뭐뭐 하지 못했어? Did you not receive? Did you not get the message? 라고 할수 있죠. Did you not get the message? 라고 물어보면 메시지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까 짝꿍을 맞추라고 그랬죠? 짝을. 못 받았어. 못 받았어에 요점을, 중점을 두세요. I didn't receive 라고 문장이 끝나면 앞에 뭐가 와요? No. I did receive. 긍정적인 표현으로 끝났어요. 내가 문자를 받았어. 연락을 받았어라면 yes. 한국말로 그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뭐, 어제 연락 못 받았어. Did you not receive the message? 라고 한 다음에 연락 받았어. 라고 하지 않아요. 못 받았어. 라고 해요. 못 받았어. 아니, 받았어.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가 말로만 표현하니까 옆에 여러분들 앞에 뭐 파워포인트는 뭐든 쓰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요? You don't know? No, I do not know. 가 완성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했다고 치고, 간략하게 했다고 치고, Is she famous? Is she famous는 긍정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Is she not famous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Isn't she famous라고 물어보지도 않죠. 그럼 무슨 의미죠? She is famous라고 물어보니까 Yes, she is라고 물어보죠. 근데 만약에 Isn't she famous? 그 여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 안 유명해? 저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유명한데? 라고 하지 않고, 안 유명한 사람이야. Yes, she is not famous 라고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짝꿍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는 문장에, 부정이 되든 긍정이 되든 그 짝에 맞춰서 앞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했죠. She is famous라고 문장이 끝난다면 앞에 뭐가 들어와요? Yes. Yes, she is famous. She is not famous라는 문장이 마지막에 온다면 No, she is not famous라는 문장으로 완성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도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에 꼭 외워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장의 앞뒤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한 문장 안에서는 항상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Identify and describe people one. 마칩니다.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수업에 맞췄을 때 우리가 어디쯤에서 끝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레슨 2 하는 중입니다. Speaking, identify and describe people. 들어볼까요? Hey, who's Lucia Micarelli? 루시아 미카렐리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군요. You don't know? For real?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너 모른다고 정말로? 라고 대답하고, 실제 그 사람이 누군지 대답을 아직도 안 했네요. No. Is she famous? 아니, 모른다고. 유명한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인데라고 물어보고 대답 안 하니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She sure is. She's a She's a great great musician. musician. 그렇구나. 정말 그렇지. 그녀는 대단한 음악가야. Where's she Where's she from? from? The United States. States. The United States. 그래요. 이거는 이제 영어 수업을 위한, 그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쓸수 있게 하는 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대화가 유지가 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관계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어느 부분에서 힘들어지는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너이 사람 알아? 아니?
아니, 너 이 사람 안 하면 안 물었죠? Hey, 이 사람이 누구야? 몰라? 정말로? 여기까지도 아슬아슬해요. 잘 몰라.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당연하지. 엄청난 음악가야. 엄청나게 대단한 음악가야. 이런 대화가 언제 벌어지죠?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정말 몰라? 당연하지. 너는 신문도 안 보니? 라는 대화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험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신문을 안 보긴 하지. 그래서 잘 모르나 봐. 라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질문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본인이 우월감을 느낀다면 뭐 거기선 뭐 더 할 얘기가 없죠. 그런 관계라면은 근데 의도치 않은 거라면 왜 내가 자꾸 말할 때마다 상대방, 그러니까 말하는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나와 멀어질까, 아니면 왜 대화가 잘 풀리지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별 얘기 아니라 그러는데 왜 나는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지? 나 이 사람 대화하는 게 참 항상 꼭 기분이 상한 상태로 끝나네 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말하는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진행할 수도 있죠. 대화를 안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본인이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인식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더더욱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줄 말은 별로 없어요. 내가 이런 식의 대화가 싫어서 기분이 나빠져서 이 사람과 대화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반대로 이 사람의 이런 부족한 부분이 나를 힘들게 만들다고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봤자 상대방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보통 이럴 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상대방이 내가 틀린 얘기했어? 내가 잘못된 얘기한 거야? 내가 그냥 물어본 것도 안 돼? 왜 항상 내가 하는 말을 비꼬아서 들어? 라고 여러분들이 예민한 사람이 되기 쉽상이죠. 왜냐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가져 얻어갈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이 사람은 본인의 단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자기 방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최대한 대화를 줄이고 아니면 그 사람과 똑같이 방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화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대화를 하기가 싫을 거예요. 그렇죠? 꼭 굳이 어른이 된 사람 앞에서 내가 그걸 꼭 손으로 떠먹여가면서 알려줘야 하나? 우리 관계가 그렇게 대단한 관계인가? 내가 꼭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고쳐서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래야죠. 그죠? 아이고. 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닌데 마음을 터놓는 것 자체가 마음을 내려놓고 터놓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내가 상대방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인데 내려놓는다면 상대방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굳이 대화에 목적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고칠 마음이 없어.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거슬린다 해도 고쳐지지도 않을 거고 실제로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대화할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저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건 안 좋다고 배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대화를 내가 어떤 목적을 취해갖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지 잘 보면 굳이 대화를 길게 안 해도 되는 관계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대화는 영어를 배울 때 문장을 구성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문장을 나열해 놓은 것이지 실제 여러분들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교우생활, 친구들과의 생활에서는 이런 식의 대화는 힘든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길어졌습니다. 나라면 이런 사람과는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요. 굳이 사소한 얘기를 이런 사람과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걸 얘기해봤자 상대방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기분 나쁜 얘기인지.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싹퉁머리 없이 얘기하려고 해도 굳이 내가 내 성격까지 바꿔가면서 똑같이 해줄 이유가 없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Describe People 2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예스노 퀘스천 앤 숏 앤서 위드 비 비동사화하는 퀘스천을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Hi. Today's lesson is about yes/no questions and short answers with B. Hello? Oh, hi, Mom. I'm fine. Is everything okay? That's great. Is Dad home now? That's too bad. Are Sharon, Steve, and the baby there? That's nice. Am I busy now? Yes, I am. I'm teaching now. Okay, I'll call you later. Bye. Look at these questions. Am I busy now? Is everything okay? Is Dad home now? Are Sharon, Steve, and the baby there? These are yes/no questions with B. These questions start with the form of the be verb. The next word is the subject. For example, am I busy? Is everything okay? Are they there? In short affirmative answers, the first word is yes. The next word is the subject. The last word is a form of be. For example, yes, I am. Yes, they are. Be careful. Don't use contractions in affirmative answers. We say, yes, I am. Yes, she is. Yes, they are. Not. Now, let's talk about negative short answers. We usually use contractions with negative short answers. Notice that negative short answers with I have only one contracted form. No, I'm not. Negative short answers with he, she, it, you, we, and they have two contracted forms. For example, no, he's not, or no, he isn't, no, you're not, or no, you aren't. Yeah.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 네. Yes, no question에서 yes, I am. Yes, I am. 말하진 않죠? No, I am not. 자, 무슨 소리예요? 아까 말한 거와 이제 일맥상통하네요. 그래서 문장이 처음과 끝이 항상 짝이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부정, 맨 끝에 부정으로 끝난다면 앞에도 부정으로 짝을 맞춰야 되죠. 뒤에 부정이라면 앞에 부정. 그 다음에 앞에 긍정이라면 뒤에 긍정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된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궁금한 게 브라마 코치 yes no question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봅시다. 자, complete conversation, use contraction when possible이라고 했어요. Are you Mark? No, I am not. I am Jeff. Is she a teacher? Yes, she is. 자, is she a teacher가 아니라면, 부정이라면, isn't she a teacher? 저 사람 니는 선생님 아니야? Isn't she a teacher? 라면, 어떻게 대답해요? No, she is not. 또는, Yes, she is. 라고 대답해야 하죠. 우리는 앞에 부정문으로 물어봤는지, 긍정문으로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한국말은, 응, 아니야. 라고 대답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응, 선생님 아니야. 또는, 선생님이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둘 다, 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1번 보죠. Are they American? 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야? No, they are not. They are Canadian.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헷갈렸죠? 그냥 서양 사람이면 다 미국 사람인 줄 알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 3번 봅니다. Are you single? 혼자야? 솔로야? 싱글이야? 커플이 아닌? Are you single? Are you single? Are you single이란 말 쓰나요? 너무 오랜만에 생각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Number four. Are we late? 우리 늦었어요? Yes, we are. 우리 늦었어. 5번. Is she a good writer? 그 사람 좋은 작가예요? Yes, she is. Her stories are interesting. 그 사람 글은 꽤 그 사람 글은 interesting해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비동사 yes, no question, and short answer 라고 했어요. Look at the picture, then complete the question and type a short answer. Use contraction when possible 라고 했어요. 아, Andy and Tara teachers. We are students라고 되어 있죠. Andy and Tara래요. No, they are not. No, they are not. They are students라고 해도 돼요. 이게 example이었어요. 간단하게 물어보는 yes, no question입니다. 자, 1번 봅니다. Is John a musician? John? I am a soccer player. 라고 하고 말하고 있네요. 말풍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s John a musician? No, he isn't. He is a soccer player. 라고 하면 되죠. 2번. 마리아, 지금 멕시코 손으로 가르치고 있죠? I am from Mexico. 라고 해요. Is Maria from Mexico? Yes, she is. Are Linda and Mike single? This is my wife, Linda, 라고 했어요. 둘이 부부란 얘기죠. No, they are not. 둘이 부부예요. 싱글이 아니라 커플이죠. Is Marco a doctor? I am a doctor, 라고 했어요. Yes, he is. We are from China. June and Aki는 we are from China래요. Are June and Aki from China? Yes, they are. 마지막 질문. I am a musician이라고 했어요. Lucy예요. Is Lucy a chef? No, she isn't. She is a musician.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pronunciation coach 비디오가 돋보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Intonation of questions. Intonation is the music of language. The way the voice goes up and down.
In a sentence with rising intonation, the voice goes up at the end. Listen to the way my voice goes up at the end of this question. Are you here on business? We use rising intonation for yes, no questions. Listen to the rising intonation in these yes, no questions. Are you here on business? Are you in my class? Is that your sister? Is here our new teacher? In a sentence with falling intonation, the voice goes down at the end of the sentence. Listen to the way my voice goes down at the end of this question. What's your email address? We use falling intonation for information questions. Listen to the falling intonation in these information questions. What's your name? How old is she? Where is he from? Listen to the different intonation in these pairs of sentences. Are you in my class? What's your name? Is that your sister? How old is she? Is he our new teacher? Where is he from? Now listen and repeat. Click on pause after each question. Are you in my class? What's your name? Is that your sister? How old is she? Is he our new teacher? Where is he from? Intonation이 뭐죠? 문장의 높낮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높낮이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더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말했을 때 통화했을 때 아,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발음도 있지만 억양도 많이 크죠. 그죠? 억양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설명을 해줬죠. 질문할 때 올라가고 문장은 내려가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줬어요. 'Listen to each sentence. Does the speaker use rising intonation or falling intonation? Choose the correct answer.' 이거는 뭐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intonation이 올라가는지 올라가면 올라간다 얘기하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들어볼까요? Is he an actor? 아이고 미안합니다. 소리가 너무 컸죠? 다시 줄여줄게요. Is he an actor? Actor 하고 올라갔죠. How old is your sister? Sister. How old is your sister? 그죠? 내려왔어요. Is she famous? 올라갔어요. Is your dad an athlete? What's your occupation? 내려갔죠. Is she a good musician? Yeah, 어때요? 쉽죠? 이거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들 귀를 익숙하게 누구의 억양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투리를 갑자기 구사해라. 누구의 억양을 완벽하게 따라해봐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투리를 쓸 때 억양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냥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여기까지 했어요. 표시를 안 해놓고 하면, 아무 데나 모르게 그냥 가요. 25분이 되면 레슨 2를 마치고, 그 다음에 레슨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10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틀어보고, Is he an actor?
actor라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재생하는 겁니다. 학생 보기로 전환을 하면 여러분들 기록하고 재생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슨 3에서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